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의 생명과학의 달인 생달 박선호입니다. 2014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생명과학 2 해설 강의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잘 보셨죠? 문제가 너무 쉬웠습니다. 20번 한 문제만 좀 까다로웠고요. 나머지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글쎄 많은 친구들,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은 오히려 실망하지 않았을까 모르겠어요. 자기의 실력을 발휘하고 싶은데 너무 쉬워서 다른 친구들하고 구별이 잘안 돼서 이제 실망한 친구들도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이런 난이도로 수능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좀더 어려워질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범위도 사실은 분명히 평가원에서는 로마 숫자 2, 유전자와 생명공학이라고 공지를 해놓고요. 마지막 단원에 생명공학 문제가 한네 문제 정도가 나왔어야 되는데 나오질 않았어요. 이건 약간 약속하고 좀 다릅니다. 분명히 시험 범위를 공지했는데 뭐 이게 넘어서진 않아서 뭐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그 시험 범위를 골고루 내는 게 맞는데 마지막에 로마 숫자 2단원에 1만 낸 거예요. 로마 숫자 2에 2를 내질 않았어요. 네 문제가 나오지 않아서 사실은 거기에 이제 PCR이나 염기서열 결정법이라든지 뭐 유전자 재조합, 세포융합이라고 하는 되게 어려운 기술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안 나오니까 이제 학생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쉽게 느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문제 자체가 또 굉장히 꼰게 별로 없습니다. 20번 문제 빼놓고는. 그래서 난이도는 굉장히 낮았다. 선생님, 역대 지금 한 5, 6년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중에 생물2를 포함하여 이게 생명과학2가 이렇게 쉽게 나온 건 처음 봤어요. 굉장히 쉽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이제 분명히 평가원에서도 피드백을 할 거예요. 와, 이거 생명과학2 하는 친구들이 좀 잘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니까 너무 학생들이 잘 보는구나라고 하면 어떨까요? 성적이 다들 좋게 나오면 변별이 안 되기 때문에 막 만점자가 막3% 넘어가고 그런 문제가 되니까 아마 좀 난이도를 좀 높이겠죠.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거기서 또 틀린 것도 조심하시고 더좀 까다롭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해설을 들어갈게요. 자, 1번 보면 가와 나는 각각 세균과 식물세포 중에 하나다 그랬어요. 그럼 딱 보니까 가가 뭐야? 세포벽도 있고 그 엽록체도 있는 거 보니까 가가 식물세포 아니겠어? 그죠? 가가 식물세포고. 그다음에 나는 네, 세균이죠. 거기 DNA가 지금 원형으로 그냥 계속 꼬여 있잖아. 핵 속에 예쁘게 안 모여 있고. 거기 점점점이 뭘까요? 가에도 점점점 있고 나에도 점점점 있는데. 리보솜. 리보솜 없는 생물은 없습니다. 원핵 생물이든 진핵 생물이든 다 리보솜이 있죠. 자, 가에는 액포가 있다. 그 동그랗게 가 모양을 잘 보면 이렇게 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들어간 이게 액포란 말이야, 이게. 그지? 나는 세균이다. 그죠? 맞고. 가와 나에는 리보솜 있다. 리보솜 없는 생물 없단 말이야. 그렇지? 오케이. 답은 5번입니다. 자, 선생님, 뭐 이게 뭐더 이상 자세히 공부할 내용이 없을 정도로 너무 쉽게 냈어요. 1번 문제는. 자, 2번 문제. 동물 세포 일부를 확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랬으면은 여기 이제 구불구불구불 있는데 거기 지금 보면 횡막에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막 점들이 보이죠? 이 점점점들이 뭘까요? 네, 이게 바로 리보솜입니다. 리보솜. 그러니까 얘는 거친 면 세포체고요. 얘네들이 떨어져 있는 것도 있죠. 우리 리보솜은 이렇게 거친면 세포체에 붙어 있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 떨어져 있는 유리 리보솜도 있어요. 부착 리보솜도 있고 유리 리보솜도 있고 둘다 단백질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게 떨어져 있는 또 이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 사실은 여기에 보통은 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리보솜이 부착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건 매끈면 소포체죠. 그래서 A가 바로 리보솜입니다. 리보솜이고 C는 이게 붙어 있는 거친면 소포체죠. 이거는 거친면 소포체 C가 그다음에 B는 매끈면 소포체죠. B는 매끈면 소포체 됐죠? 자, 그러면 A는 리보솜이다. 답이네요. 바로 그냥 바로. B에서 DNA 복제가 일어난다. DNA 복제는 핵 속에서 하죠. B 매끈면 소포체에서 웬 복제를 해? B에서 리보솜 RNA, 즉 rRNA가 만들어진다. 이건 핵 속에 그 조그만한 점 있죠. 인에서 만들어지죠. C는 매끈면 소포체다. 거친면 소포체죠. C에서 광합성. 너무 좀뭐 말도 안 되는 말들이 쭉 있네. 그지? 생명과학2 공부하는 친구들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자, 답은 1번. 자, 그다음에 3번 문제. 이것도 뭐. 태양의 빛 에너지가 생명 활동에 이용되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가와 나는 각각 광합성 중과 세포 중에 하나다. 그럼 가는 뭐야? 태양의 빛 에너지를 가지고 포도당 에너지를 만들어요. 그럼 뭡니까? 광합성입니다. 광합성. 그죠?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포도당이 화학 에너지. 포도당도 화학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그걸로 ATP 만들어 내니까 세포호흡이죠. 세포호흡. 그렇죠? 됐잖아. 그럼 가에서는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우리 광합성이라는 가짜치가 빛광자잖아. 빛광자. 빛 에너지가 포도당이라는 화학 에너지로 바뀌는 거야. 포도당, 석탄, 석유, 가스 이런 거 다 화학 에너지야. 알았지? 유기물들. 맞죠? 나에서 산소가 발생한다. 자, 산소 발생하는 거는 어디죠? 얘는 산소를 쓰죠. 세포호흡은 여러분, 포도당에 뭐 식을 여러분들 외울 수 있을 거야. 아마 산소 붙여서 이산화탄소 물로 태우는 거 아니야. 그죠? 뭐 개수는 안 썼어요, 선생님이. 반대로 얘네들은 이산화탄소 물을 가지고 포도당을 합성하는 거고. C6H12O6가 포도당이야. 그치? 산소 만들어내고 알짜식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래. 그러니까 산소가 발생하는 건 나잖아, 나. 아, 나가 아니라 가잖아, 가. 그치? 산소가 발생하는 거. 이렇게. 얘는 산소를 소모하죠. 뭐 기본 문제입니다. 나는 엽록체에서 일어난다. 광합성은, 요 광합성은 진핵생물의 경우 엽록체에서 일어나고 원핵생물의 경우, 예컨대 뭐 남조류 같은 광합성 세균들은 그냥 자기가 다 하죠. 엽록체가 없지만 얘는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호흡은 미토콘드리아에서 할 수 있는 포도당의 화학에너지를 ATP 화학에너지로 분해하는 곳은 미토콘드리아나 아니면 세포질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한 것 같아. 포도당의 화학에너지가 ATP 화학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이 그냥 알코올 발효나 젖산 발효도 가능하니까 그때 세포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나 과정을 그냥 미토콘드리아라고만 하는 것도 좀 맞지 않으니까 일부러 틀리게 된 것 같아요. 그죠? 미토콘드리아나 아니면 그냥 세포질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야. 세포질에서. 얘는 아예 세포막에서. 세포막 자기의 몸뚱어리 전체가 그냥 광합성을 할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디귿은 어차피 틀린 문장이죠. 자, 3번의 답은 1번입니다. 디귿의 의도가 이걸 미토콘드리아라고 해도 좀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예 틀리게 내는 거야. 미토콘드리아라고도 안 되는 게 이제 세포질에서 알코올 발효나 젖산 발효 하잖아. 그죠? 자, 답은 1번이고 세포호흡이라 하면 산소호흡과 무산소호흡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4번 여러분 좀 생소한 단어가 나왔죠. 가다는 선생님 가르쳐주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맨날 시험지 안 나오니까 또 까먹은 사람들이 많았을 거야.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수성 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바로 포작용이죠. 가나 나는 뭔가를 섭취하고 있습니다. 그죠? 세포 내 섭취고 이 다는 뭔가 버리고 있죠. 세포의 배출이에요. 가와 나는 모두 이게 세포 내 섭취. 다른 말로 내포작용. 이 둘 다 나옵니다. 교과 과정에 아직도 이거 둘 다 써요. 그리고 다는 뭔가 버리고 있잖아. 근데 포를 만들어서 버리고 있지. 그럼 이거는 세포의 배출작용으로 이거 외포작용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외포작용.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간은 고형 물질을 흡수하고 있잖아. 그게 바로 내포작용 중에 식세포작용이라고 하는 거야. 응? 파고사이토시스 그래서 식세포. 그 다음에 녹아있는 분자. 그게 녹아있다는 게 물에 녹아있는 거야. 액체를 빨아먹는 거잖아. 녹아있다라는 게 용액에 녹아있는 거 아니겠어? 용액에 녹아있다라는 말이 뭐니? 녹아있다. 액체에 녹는 게 녹아있는 거 아니니? 그치? 분자라는 것 때문에 자꾸 고체라고 생각하지 말고 분자가 액체에 녹아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용액이야. 용액을 빨아먹는 걸 뭐라 그래? 피노사이토시스 그래서 음세포라고 한단 말이야. 이게 고형 성분. 이거는 녹아있는 액체 성분을 빨아먹을 때 흡수할 때 포를 만들어서. 자, 백혈구는 가방식으로 세균을 잡아먹는다. 그죠? 우리 백혈구의 식균작용이라고 하는 게 바로 식세포작용과 관계에 있는 거고 나는 음세포작용 그냥 용어를 물어봤어요. 호르몬의 한 종인 인슐린은 다방식으로 분비된다. 자, 우리 이렇게 분비하는 거 많죠, 여러분. 예컨대 이자의 랑게란스 베타세포다. 그러면 인슐린 호르몬을 이렇게 배출하는 겁니다. 자, 형질세포다. 그럼 항체를 이렇게 배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침샘세포다. 그러면은 침아밀레이스 같은 효소 같은 걸 이렇게 분비하는 거예요. 뭐 젖샘세포다 그럼 젖을 이렇게 분비하는 겁니다. 알았죠? 맞아요. 왜냐하면 인슐린 자체가 크기 때문에 인지질과 단백질이 이중충후된 그 막수송체를 이동할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그래서 이렇게 포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삼투현상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삼투현상이라는 게 이제 물이 스며드는 거지. 동일한 비커에 크기와 무게가 같은 정육면체 감자를 하나씩 넣고
증류수 0.1% 소금 용액, 0.9% 3% 소금 용액을 각각 넣고 감자가 다 잠기게 한 다음에 2시간 후에 거기 꺼내서 무게를 측정했어요. 그랬을 때 표면은 다 닦아야 되겠죠. 당연히 묻어있는 물은 그 속에 이제 얼마나 스며들었냐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 삼투현상에 의해서 질량이 증가했다는 건 뭐죠? 물을 빨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감자가. 그러니까 지금 1 같은 경우는 바깥쪽이 저장액이에요. 1이나 2는 바깥쪽 용액이 저장액이고 3 같은 경우는 변화가 없잖아요. 그럼 이건 이제 등장액이죠. 0.9%가 얘하고 같은 용액이라는 얘기지, 농도가. 그 다음에 4는 감소한 것은 바깥쪽이 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빠져나갔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일단 디귿이 쉽죠? 3에서 0.9% 소금 용액은 감자세포 내액과 등장액이니까 큰 질량 변화가 없는 거야. 물이 나가거나 들어가지 않은 거죠. 근데 기역과 니은은 이 그래프가 꼭 생각이 났어야 돼요. 이 그래프가 생각이 났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상대 부피죠. 상대 부피고 여기가 자기 부피가 1, 10% 증가할 때 1.1, 20% 증가하면 1.2, 1.3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 0.9 이렇게 되는 거죠. 그때 단위는 다 기압이고 물을 이렇게 빨아먹는 상황이죠. 이게 물이 들어와서 부피가 증가하면 작아지는 건 삼투압입니다. 그죠? 농도가 감소하고, 그죠? 농도가 감소하고, 그러면 물을 빨아먹으면 빨아먹을수록 땡땡해지는 정도가 커지죠. 그걸 뭐라 그랬죠? 팽압이라고 했죠. 팽압. 그럼 이 차가 뭐예요? 이 차가. 이 차가 흡수력입니다. 흡수력. 이걸 알아둬야 돼. 여기서는 지금 여기 1인 상태를 뭐라 그래? 한계 원형질 분리점이라고 하지? 여기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나서 오히려 물이 빠져 나간 거예요. 이걸 먼저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1과 2가 이런 거예요. 1은 여기고 이쪽 부분이고 거의 2는 이쪽 부분이고 3은 여기고 4는 한 이 정도 온 거라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서 지금 질량이 감소했잖아. 그럼 감자세포의 팽압은 4에서가 1에서보다 크다. 4가 더 클까요? 4에서의 팽압은 없어요. 4에서의 팽압은 0입니다. 1에서의 팽압은 되게 큰데 틀렸죠? 2에서 감자세포의 흡수력은 자 2에서 요 상황인데 감자세포의 흡수력은 삼투압보다 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삼투압에서 팽압을 빼야 흡수력이니까 삼투압에서 팽압이 존재하는데 그 팽압을 빼면 수분 흡수력이기 때문에 항상 이 수분 흡수력이 이 삼투압보다는 작겠죠. 이 삼투압이 더 크겠죠. 크잖아. 왜냐하면 이만큼 빼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포의 흡수력은 감자의 세포의 삼투압보다는 작겠네요. 그러니까 기역, 니은이 다 틀렸어요. 그렇죠? 답이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가 그래도 또 첫 번째 페이지에서 가장 까다로운데 이제 4번은 까먹어서 용어를 까먹어서 못 푸는 거고 5번은 약간 실험을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자, 꼭 이 그래프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는 칠판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